김수민 씨는 지난 녹화 때보다 지금 살이 더 빠졌는데 지금 너무 걱정해 사람들이. 30kg를 감량했대. 30kg를.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이에요? 더 뭐, 뺀다는 얘기예요? 지금 그 몸무게가 제가 20대 몸무게거든요. 근데 고등학교 때 시절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. 아니 근데 여기 살을 갑자기 빠는 게 건강에 이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. 안 뺐으면 고혈압에다가 뭐 당뇨병도 올 바에 뭐 성인병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지금 애들 지금 뭐 5살, 4살밖에 안 되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. 얼마 전에 휴가 보는데 너무 기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. 기운 없을 수도 있어요. 기력이 없어 보여서. 애들 둘이 키우잖아요. 살 안 빼도 기운이 없어요, 애들. 애들은 요즘 날아다니니까. 애들이 좋아해요, 근데 살 빼니까? 일단 조금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와이프도 좋아하고? 와이프는 싹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기력이 없으니까. 아니 옷은 다 싹 새로운 옷 다 사야 돼가지고 나가는 더 많아졌으니까. 그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살 빠지면은 몸에 털도 빠진다 그러던데. 잘못된 얘기 같은데. 아 그래? 그건 아직 안 빠졌어요. 네, 아 그래? 아직 다 있어요.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. 살 빠지면 다 있대. 아직 다 있대.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만 하나 붙이래. 조금 빠졌으면 좋겠지만. 그건 아니야. 다행이네. 샘 햄튼이 2019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뭐 올해는 뭐 그렇게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요? 솔직히 대상 받고 난 후에 받을 상 없을 것 같아요. 최우수상 받기도 그렇고 신인상도 받을 수도 없고. 아니 근데 저기 뭐 단독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로 받은 건데. 맞아 공동이었잖아 공동. 아 공동이잖아. 아니 단독으로 한번 가야지. 아니 뭐 우르르가 그래. 아이. 그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네요. 아 가야겠네요.